아휴, 이건 뭐 비 맞은 생쥐 꼴이 따로 없다. 한바탕 폭우라도 쏟아졌던 모양인데. 안 들어가요, 얘는. 비 오면 안 들어가요. 아니, 멀쩡한 계집을 지척에 두고도 자청해서 비를 맞는 게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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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맞았다. 아니, 왜 안 들어갈까요? 바로 이 녀석이 비만 오면 계집을 거부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풍산이. 풍산아,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들어가.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된다는데 목표는 단 하나, 녀석을 계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하지만 같은 그끼리 만난 자석마냥 계집 근처만 가도 튕겨져 나오기 바쁘다. 걔 안 들어가, 얘. 계집도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너 미워. 한 번만 안 들어간다. 우리 화령이는 복실복실한데. 같이 사는 화령이, 너는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가는데 네 친구는 왜 저러니? 나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는 비를 막을 수도 없고 풍산이 때문에 아주머니 가슴에도 비가 내린다. 주룩주룩. 밤새도록 저기서 보초서요, 그냥. 집 맹단 자리에서. 요즘 같은 장마에는 좀 심한데요. 풍산이가 명당 자리에서 보초를 선다고요? 어? 그러고 보니 녀석 빗줄기가 굵어지자 슬슬 걸음을 옮기나 싶더니 계집 바로 옆 담장이로 훌쩍 올라선다. 에? 너 설마 여기서 비를 맞는 거니? 성산 성산 명상의 시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이구, 저 화상 또 시작이네. 저거 또 홍밥 먹는 아낙네야. 아주까리가 흠뻑. 아주까리가 아닌가? 뭐였지? 아니, 대체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집을 거부하는 개가 풍산이 하나가 아니다. 어머, 뭐야? 넌 또 왜 거기 올라가 있니? 이 녀석은 지붕에 살얼이랐다. 진순이. 이름만큼이나 순해 보이는 외모의 녀석. 멀쩡하게 생긴 계집안을 마다하고 비만 오면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고. 경사가 져서 그리 편해 보이지도 않는데. 딱 그 중간에 걸판이 있네요. 지붕이 좀 평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됐다 불편해 발에서 지나, 개발에 지나는 거 어떤 기분인지 알아? 이야, 이젠 아예 비를 맞으며 눈을 지그시 감더니 잠을 청하는 진순이. 정말 뭔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이 비오는 거 하긴 하는데 이젠 아예 자리를 깔고 앉는다. 도대체 비 오는 날 너는 또 왜 이러니?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쩐 일로 지붕에서 내려오는가 했더니 진순아, 집에 들어가자. 빗속의 여인 진순이를 말리러 주인 미경 씨가 달려온 것이다. 진순아, 가만 있어봐. 내가 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데 왜 이래? 가만 있어. 일단 지붕에서는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개 집안에 들어갈 생각은 진순아, 전혀 없다는 게 진순이의 입장.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버티네요. 네, 집에 절대 안 들어가요. 꼭 지붕 위에 올라가요. 내리는 비를 막을 수도 없고, 아이고 참, 비를 쫄딱 맞고선 녀석의 기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 참 난감하다, 난감해. 일단 임시방편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더라도 비는 맞지 말라고 파라솔을 펼쳐줬는데. 그러면 안 가요, 집에? 그런데 녀석, 이젠 아예 집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기왕 지붕 위에 있을 거면 비라도 덜 맞으라고 일부러 설치해준 건데. 감기 걸릴까 봐 그러죠. 녀석, 이건 또 무슨 고집인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네. 속을 알 수가 없어. 아유, 해가 다 저물도록 그대로 비를 맞고 있는 진순이. 결국 파라솔이, 아이고, 지쳐서 먼저 쓰러졌다. 바람도 불고. 오, 깜짝이야. 왜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사람을 그냥 지붕에 있겠다니까. 제작진, 비바람에 어디로 어떻게 날아갈 줄 몰라 일단 파라솔을 철수했는데,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진순이 지붕 위로 올라선다. 이야, 그렇게 녀석의 지붕살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한편 비만 오면 명당에 올라 명상을 취하던 풍산이도 날이 맑으면 그저 평범한 견공, 명당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데. 햇빛만 나면 들어가서 대가리만 내놓고 둘렀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몰라. 그걸 안 쫓았어. 말 못하는 짐승이.